이름의 영원한 전설. 우리 모든 시민들 우사. 드디어 이마트 결승. 드디어 이마트 결승. 이따가 봤어요. 아니, 왜냐면 실업하는 20년을 봤어요. 아이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만기 교수님을 모시고 이만기! 그야말로 책공개입니까? 오늘의 그야말로 명상! 이만기 교수님을 모시고 드디어 이만기 교수님이 못 닦고 있는 인진대학교 시리즈에 도착을! 우리 강호동 씨랑 시림판에서 만나시고 예. 몇 년 만에 다시 모래사장을 밟으신 거죠? 제의하신 게 지금 인상 좀 펴고 그래요. 옛날 생각이 복잡해가지고요. 예. 정확하게 제가 시림판을 떠 20년이 됐으니까 예. 20년 전에 우리 강호동 씨랑 만나서 경기를 하고 예. 모래판에서 이렇게 만난 것은 20년이 넘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 예전에 예. 실전에 그 경기 선수생활 하실 때 경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 우리 호동 형은 어떤 선수였나요? 선배님께서 기억하시는 네, 강호동이가? 아, 왜 우리 흔히들 말하는 게 씨름계 황태자라는 닉네임을 네. 가지고 계셨고 씨름계 악동, 네. 악동 이미지였죠. 왜 막 모래 던지고 막 이런 네, 솔직하게 진짜 예능이 아닌 솔직하게 그 당시 느꼈던 네. 강호동 후배, 예 어떤 후배였는지. 그때 씨름 후배가 아니었으면 많이 맞았을 거예요. 캐릭터가 학교 캐릭터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예. 강호동 씨 씨름 막 다 이제 중학교 때 그때 한번 시작했지. 예, 중학교 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왔을 때 이제 제가 연습을 가니까 선배님하고 막 이렇게 오는 게 왜냐 카메라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 누구 오가 이렇게 하면은 뭐 선배님 이렇게 안 나갔었잖아요. 네. 뭐 거리가 좀 두고 이랬는데 그때 우리 호동 씨는 정말 오면서 선배님 한번 잡아달라고. 그래서 아 그럼 참 이 친구 참 앞으로 크겠다. 네. 뭐 정말 씨름을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도 체형이 네. 정말 씨름을 잘할 수 있는 체형이에요. 씨름을 잘하는. 사실 뭐 씨름의 전설하면 강호동 얘기하지만 전 국민이 떠오르는. 씨름 선수 하면 이만기를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 강호동 선배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천하장사 5회 척척척척 얘기하는 것처럼 이만기 교수님의 역대 기록. 전적 기록. 기록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아, 네. 제 전적을 요 예. 천하장사 10번. 우! 10회! 10회! 딱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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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장사 18번. 우와! 7번 했습니다. 곱하기 플러스다. 두 배 넘네요. 곱하기 플러스다. 예. 그 다음에 한라장사 7번. 우와. 그럼 이제 호동 형이 횟수 없는 거는 이제 안 볼 수 있겠네. 저는 이제 선생님 치고 씨름을 잘한다. 예. 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씨름 그냥 사람들이 있고요. 예. 아, 방송인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추석 면접 때 이래. 자, 그러면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이만기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초등학생들 네. 우리 일반인 팀들 간에 일단 4대4 단체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만기 장사님이 포함돼서 저도 포함이 돼서 최종 5명이서 단체진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기게 되면요 저희들에게는 아주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희들에게 그 저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 예 저녁 식사 우리가 먹고 싶은 어떤 음식을 다 이렇게 먹게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교수님 뭐 지더라도 뭐 먹는 거 지장이 없다습니까? 그렇죠.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왜냐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 자존심 있으니까 아마 형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꼭 이기려고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형들하고 어떻게 밥을 저녁을 맛있는 거 먹여 줘. 먹이지 마. 먹이지 마요. 장단지 대결 한번 할까요? 아니 교수님 장단지는 국보급 장단지 때문에 예. 아, 왜 맨날 우리한테 자랑하잖아. 아니지. 데이터를 읽히는?
와, 용문산 은행 가는 것 같아. 기분 없어요, 저기. 저게 진짜? 아, 이 방식. 우와. 아니 그거 있잖아 왜 과자 이런 모양 닭다리 닭다리 과자랑 똑같아 위에 와 아 야 야 이 삿발을 진짜 진짜 오랜만에 매는 것 같다. 얼마 만에 매시는 거야 진짜로? 줄 이게 이거 왜? 예전 느낌. 아 힘 좀 빼 힘. 네? 오 힘 좋다. 오. 어? 저기 오. 시작 전에 이러시면 안 되고. 아니 왜냐면은 네. 우리 이렇게 대충 잡아보면은 네. 아 요게 이기겠다 지겠다는 거 대충 느껴요. 아니 문제 공격했잖아. 그죠? 네. 오 장난 아니네. 과연 이게 우리 또 호동이 형의 또 액션. 아, 또 하나 액션이지. 이상을 얻으시면 지방의 교수님과의 대결을 꺼내서 3승 이상을 얻으시면 저희가 사달라는 축사 다 하겠습니다. 대신에 못 이기시겠어요. 잠깐만요. 저희 감독님 혼란스러워 하시네요. 감독님이 우리 갈 수 생각 없고. 장난 아니다. 자기 전에 그러면은 저쪽에 1박 2 팀들한테는 이기면은 뭐 사달라면 다 사주고 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치킨 사줘 치킨. 아~ 그럼 이기시면 네. 어 강호동식 카드로 고기 파티를 한번. 오~ 바로 복수. 아니 근데 요 선수들 말고 뒤에 선수들까지다. 여기 인분을 생각해봐. 아, 메뉴 고기를 했잖아요. 고기 어떤 고기? 소고기. 소고기. 아~ 보통심으로 제가. 보통심으로. 아니 저기 저쪽부터 1인분 한 사람당 몇 인분씩 먹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10인분. 예? 10인분. 1인분에 35,000원, 4만원이면은 일단은 40만원입니다. 40만원. 일단 100인분은 나와 저쪽만. 예. 형 그럼 미리 6억 정도는 대충. 지금 여기 가까운 은행에서 문 닫기 전에 좀 빨리 인출 좀 하고. 충분히 제작진을 살 수도 있지만 예. 그 씨름계 후배들은 제가 산다고 해도 아마 강호동 씨가 뜯어버릴. 아 그럼요. 부담스요. 아니 그래도 솔직한 얘기. 나감도. 네. 이게 재밌는 대화. 잘하네. 옛날 됐으면 오는 척이라도 할 텐데 예. 만기 선생님 계신다고. 예. 좋습니다. 뭐 그러면 제가 예. 만약에 우리 1박 2일 용사가 지게 되면 예. 우리 이만기 선배님의 제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저녁을 쏘겠습니다. 예. 근데 감독님이 데리고 온 선수들하고 하면 게임이 안 돼요. 누가? 우리 초등학생 선수들.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재밌게 하려면 우리 선수 우리